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희양수산입니다. 오늘 총 15척 있네요. 용광로 14척, 자망한척, 갈치하고 병어들이 주류입니다. 그러면서 쑥 봤는데 갈치가 선도는 아주 좋네요. 양은 어제보다 좀 좋습니다. 밴댕이도 소량 보이고요. 밴댕이, 간재미, 사랭이, 덕자들, 물음표는 전부 다 3지에서 3.5지대는 맛갈치들입니다. 밴댕이, 입에도 밴댕이가 좀 있네요. 4대 3이. 황시리, 황석어 좀 보이고, 이야, 귀한 인어입니다. 인어가 안 나와요. 그냥 갈치 좀 잡았네요. 띄어먹는 것들 한 띠짜리로. 두 띠도 3지 가까이 나옵니다. 3지들 그냥 딱뭐 2.5지, 3지, 3.5지 차이로 구분하기에는 갈치 사이즈가 미세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외도 띄는 것들 요 정도 사이즈부터는 쓰실만해요. 졸여 드시고 구워 드시기. 평화가 많이 없네요. 입에도 없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좀 오르겠죠. 평화가 그래도 최근 시세가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사실. 물가들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반하면, 그거에 반해서 많이 싸졌죠. 그랬다가 제자리를 찾아간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드실 만한 가격대입니다. 양이 이렇게 적어지면 가격이 조금 오른다.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밑에를 밴댕이 하나 있고, 덕자들 조금 있고요. 사이즈별로 간재미하고 삼치, 조개 소량들. 갈치들이네. 갈치들하고 덕자, 덕배. 서대하고 갈치 병어가 거의 뭐 주류네요. 다른 자별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입에도 좀더 타고, 입에도 그렇고. 갈치는 어제 굉장히 좀 저렴했었습니다. 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풀리면서 선배들이 이제 나가요. 어제 첩이하시더라고요. 갈치, 삼치가 좀 보입니다. 자, 자망 끝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칠석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줄이 7개라 해서 칠석이라 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속은 작고요. 한번 가겠습니다. 자망배들 금어기가 8월 말까지예요. 저기 자, 끝에 자망배 한척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갈치하고 자망 갈치가 변한 것이 좀 있네요. 이제 꼬지 짱어. 개짱어하고 동장어 한두 마리 섞여있네. 자, 오늘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갈치가 많고, 중간 딱 가장집에 쓰시기 좋은 밥반찬 하기 좋은 사이즈들. 병어 양이 쭉 줄었어요, 엊그제보다. 지금 며칠 사이에 병어 양이 좀 줄었습니다. 불과 2, 3일. 그리고 다른 잡어들은 아직 많이 보이지 않네요. 이 다음 때 아마 갈치가
이렇게 중간 사이즈가 많이 나오나. 큰 사이즈들은 또 안 보이네요. 뿔치도 사실 많이 보이지 않고요. 딱 쓰시기 좋은 사이즈들이 나와서 가격 많이 전에 저렴해진 듯 합니다. 자, 잠자리 한 놈이 거기 앉아있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이버 밴드 이한수산 연락 주시면 필요한 것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이 더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